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따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실현되어 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 쫓아가서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될 것이야. 너한테 벌써 왔다. 우리 다 그 증인 아니야. 예수를 믿잖아요. 오시면 믿기로 한 게 아니라 믿어 여기 나와 있죠. 믿어 나와 있어요. 신자들의 제일 큰 오해,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뭐 하려고? 완벽하려고, 안심하려고, 누리지를 못해.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젠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죽음을 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사 새 세상을 열었어요. 우린 그 새 세상에 속한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실과 이미 과거를 갖고 있듯이 그의 백성으로 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를 알지 않냐? 그를 믿지 않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뒀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냐? 이게 로마서에서의 주장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인지, 어떻게 자유인이 됐는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다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자발성을 갖는 것인데, 자발성은 종은 가지지 못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자유라는 말을 하면,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책임 없다는 얘기와 꼭 결부시키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자유가 있으면 권리만 주장하는데 자유는 권리는 책임 위에 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남의 밑에 종으로 있을 땐 기회 있으면 도망가서 쉬는 게 자유겠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과 자기 시대에서 자기 책임을 이해한다면 자유란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 시민이 되는 것,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은 다 권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기적이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온유한 것, 기다리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급한 적극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특징이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명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설명을 십자가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율법의 마침이 순종으로 죽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독교 신앙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예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되어 사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억울함들은 따지고 보면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온에 거치는 돌에 부딪히셨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는 그
그래서 늠름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신앙생활이 되어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책임과 자랑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